가끔씩 저의 채널의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다 보면 남성분들은 여자들의 질투심을 정말 이해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96%의 남성들에게 여자들의 질투심에 대해서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30대, 40대 아줌마들이 사용하는 네이트판 결혼 시집 친정 결시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파일럿이랑 결혼하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인가? 난 모르겠음 크크라는 질투심 가득한 아줌마의 글이 있죠. 동창 중에 이번에 결혼하는 애가 있는데 조종사랑 결혼한다고 엄청 자랑자랑을 하더라고. 30대 동갑의 키는 크지만 얼굴은 보통이던데 크크 인스타로만 사진을 봤으니 실물은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청첩장 주겠다고 만났는데 막 오바하며 자랑하니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어요. 대형 항공사도 아니고 저가 항공사 부기장이고 시댁도 평범하고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빚만 있어서 이제 모으는 것 같고. 제 친구는 얼굴도 평범 성격도 평범 집안도 평범하거든요. 어찌 보면 평균이 하끼리끼리 만나는 게 아닐까요? 예비신랑 유니폼 입고 있는 거 볼 때마다 반한다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직 된 예랑이를 존경한다 하는데 난 별로 파일럿이 좋은 직업인지 모르겠네. 라는 글을 써서 올리는 우리 아줌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친한 동창 녀석이 약사 전문직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막 그 여성분이 열심히 공부한 모습이 멋지고 약사 가운 입은 모습을 존경한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질투해서 수많은 인터넷 불특정 다수에게 약사라는 직업을 깎아내리며 친구를 디스하고 싶으신가요? 여자들의 질투심이 이해가 가십니까? 질투나는 친구랑 멀어지는 게 답이겠죠? 고등학교 때부터 20년째 친구인 여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돈 많고 똑똑하고 예쁜 게 질투나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인터넷에 친구 질투를 하며 공감을 받아야 하는 여자들. 여러분은 누군가의 뒷담을 길게 적어가며 얼굴도 성도 이름도 모르는 인터넷에서 공감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나 누군가를 질투하고 공감받는 것에 미쳐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랑스러운 네이트판에서는 요즘 남자들은 뭔가 영악한 듯. 예전에는 얼굴 이쁘고 몸매만 좋으면 상향혼 쌉 가능했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 경제력과 사회 진출도 많이 보고 있다. 취직을 하고 싶으면 비정상이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만 맞벌이 해야 하는 이상형과 거리가 멀지만 배경이 좋아서 맞벌이 안 해도 되는 남자 둘 중에 고르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아닌 돈으로 남자를 고르겠다 말하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사용하는 결혼 시집 친정 게시판과 10대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아줌마들이 쓰는 글을 보고 조기 교육을 끝마친 어린 여자들은 중국어 존나게 배워야지. 내 꿈은 중국어 배워서 중국 가서 부자 중국인 꼬셔서 취집 가야지 내 인생은 이거 말곤 답이 없어. 라고 말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취집하겠다고 말하는 중국몽을 말하는 10대가 되어버렸죠. 20살인데 취집하고 싶어요. 몇 살 때쯤 취집하는 게 좋을까요? 어디서 취집해야 해요? 결정사 이런 곳에서 소개받아서 하면 될까요? 젊을 때 결정사 들어가면 나이 차이 나는 남자들이 구애할 거예요. 라는 조언을 해주는 우리 네이트판 한국 여자들. 친구들 상향혼 하는 걸 존나게 질투해서 네이트판에 글을 올리면서 자기도 상향혼 취집하고 싶다고 존나게 이야기하는 여자들. 본인들 취집해야 하니까 남자들 영약해졌다고 남자들이 다시 어리석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자들. 남성들은 여자들의 이런 커뮤니티 문화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놀기만 했던 친구가 취집 결혼했는데 질투나요? 친구가 결혼해서 기쁘고 좋았지만 지잡대 나오고 매일 술자리를 가지는 데다가 클럽에 살다시피 하는 걸레인데 친구는 혼전 임신으로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 간 게 너무 부럽네요. 이기적이고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저란 여자예요. 10년가까지 돼가는 친구이고 죽고 못 사는 친구인데도 인터넷에 이렇게 친구 디테일하게 욕하고 질투하고 걸레라 조롱하는 게 저란 여자예요. 라는 우리 여자들의 멋진 우정을 보시죠. 의리는 남자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친구끼리 친하다 말하지만 정말 멋진 여자들의 의리를 보여주는 우리 네이트판은요. 96%의 남성분들을 위해 오늘은 여자들의 비밀 이야기를 하나 꺼내봤네요. 여중여고 여대여 초직장을 다녔던 은희를 위해 다들 위로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파일럿이랑 결혼하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인가? 난 모르겠음 크크.